뭘로요?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다 싫었지 나는. 결정됐어. 뭘로? 보면 좋겠다. 설마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 설마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번지점프가 나을 것 같아. 훈련은 훨씬 가혹할 것이다. 너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어떤 장치도 없다. 이거 설마 저로 지금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제작진이 마음만 먹으면 문제 어렵게 돼서 지금 꼴찌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야. 설마 나로 몰아가는 거야? 나로? 아 이거 의자 꺾이는데? 그 마이스터리그 PD님 오늘 마이스터리그 녹화 힘들겠는데? 플레이 이렇게 해서 내일 와주세요. 나만 저 지금 오라도 신경 쓰면 무엇일까요? 매우 아주 택이랑 벨트웨이. 네. 매주 화요일에 프로로 게임에서 담당하는 오토바이 이름 무엇일까요? 매주 화요일에 프로로 게임에서 담당하는 오토바이 이름은? 지금 애들 좀 보시면 나 이름으로 안 됐어. 자, 오라도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 중 팀 내 미남 테라으로 불리는 선수는 누굴까요? 아 패스. 자, 부산 전자 포크 FTA 경기에서 이경희 선수가 2승을 거두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경희 선수 데뷔 후 하루 2승한 기록은 몇 번일까요? 처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라도 3주차 포크 FTA 경기에서 캐스터 후보까지 반격이 성성한 캐스터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공식 맵 신기의 등판 신태양의 제국 중 사이즈가 더 큰 맵은 무엇일까요? 신태양의 제국. 지난 5월 4일 용산 인스포츠 경기장에 손꼽아 오는 중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어느 중학교였을까요? 저리가 없다. 시간 별로 없습니다. 허벅증. 맞습니다. 네. 프로리그 1호인의 시즌 종전판 탑. 고마워요. 상위의 네 네 문제 맞췄고요. 네 문제 틀렸습니다. 이렇게 저조할 수가 없어. 세상에. 아, 왜 테란 사람이 누구예요? 연보성이에요. 중계가 아닌 날 게임을 보냐 내가 그걸 보려고 문제 내봤더니 역시 안 봤어. 여덟 문제 냈고요. 여덟 문제 중에 네 문제 틀렸고 네 문제 맞추셨습니다. 오늘 뭐 시험을 마치고 이 현장에 함께 오고 있는 중앙 환경적인 조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프로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갖춰졌었어요. 왜냐하면 마이스타리그 이 지금 대본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한 시간 동안 이 대본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용을 지금 익히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프로리그 맨삼 접근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나? 나 걱정돼요. 뭐 탈골될까봐. 두 개 연속하신 분들 쉬었다 하시고 해볼 때까지 해보고요. 숫자만 좀 세워주세요. 숫자 세워주겠습니다. 자 프로리그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몸이 고생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프로리그를 통해서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끼네요. 프로리그 화이팅! X-Go give it to you. Wait for you to get it on your own. X-Go deliver to you. Knock knock open up the door to spread. With the non-stop pop pop I'm staying still. Go hard getting busy with it. I got such a good heart that I make the world up. If you get it, damn right when I do it again. Cause I'm hot and light so I got to win. Break bread with the enemy. No matter how many cats I break bread with, I break who you send to me.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플레이어들 경기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부분이 신경 써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아니 그런 부분이라는 거야. 자, 1세트 주요 장면입니다. 하재상 선수의 의도는 알 수는 있었습니다만 박성규는 그 의도를 부를 만큼 강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테란이 이렇게 뭐 거세게 아파하고 오는 것을 대비해서 프로토 선수들이 최근에는 3게이트웨이에서 태클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 때는 하재상 선수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2게이트에서 태클을 올렸고 그 2게이트에서 태클 올린 만큼 추가적인 드라군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박성규도 너무 잘 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병력 그 비율만 어느 정도 맞췄으면 하재상 선수가 할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좀 있었는데 그런 여지를 박성규 선수가 주지 않았고 굉장히 휘둘렸거든요. 특히나 이런
역량급 매복 작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박성균 선수가 본진에서 꿍하고 있었다면은 이 하재상 선수가 아비서가 추가되는 타이밍에 자신이 원했던 그런 패턴대로 막 이쪽쪽 리콜하면서 막 상대방을 정신없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균 선수의 스타일이 여기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 같으면 박성균 선수가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적으로 라인업 확 올리진 않는데 이제는 이게 당연한 박성균의 라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드래곤 한두 개 잡아먹고 나서 뒤로 빼서 뭐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버티다가 3커맨드 4커맨드 가다가 프로토스에게 시간을 주다가 역전하는 그런 경기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 경기 때는 상대방이 빈틈이 보일 때마다 그냥 물어뜯는 플레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균 선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 역시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실력들을 보여주는 플레이를 펼쳐냈습니다. 하재상 선수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의 승리를 얻지 못했고 두 번째 역시 그렇게 아쉽게 좀 패배를 하면서 일단 박성균 선수가 먼저 폭스에게 1승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두 번째 세트 기다리고 있는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폭스 진영입니다. 이 선수가 나오네요. 그렇죠. 주성우 선수. 제가 그 최근에 프로리그를 하면서 중계를 하면서 나열의 프로토 선수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선수가 몇 명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아직은 전적이 3승 2패지만 보여주는 경기력은요 거의 뭐 30승 12패 요 정도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성우 선수 지금 뭐 3승 2패가 다인데 자 박용희 설리온이 집중할 만큼 뭐 최근에 그 보여준 경기에서 그 경기력 굉장히 무시무시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해보고요. 이어서 MBC 게이머의 두 번째 선수는 역시 신의 선수 나왔습니다. 김용혁 선수. 네 그렇습니다. MBC 게임 히어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신의 기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계속 경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신의들의 발굴이 이런 신의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내보내는 것이지만 준비 없이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40 공군전에서도 김용혁 선수가 길 업으로 등장했습니다만 그때는 아쉽게 좀 패배를 했거든요. 그 패배가 어떤 것들을 김용혁 선수에게 선사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욱 선수와 김용혁 선수 두 번째 세트 얼터너티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성욱 지금 많은 기대를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폭스에게 프로토스를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김용혁 역시 히어로가 뭔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재상, 김용혁 이런 선수들이 뭔가 한 방씩 빵빵 터뜨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엔 보여줄지 보겠습니다. 얼터너티브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얼터너티브 양 팀의 신예 선수들입니다. 먼저 폭스의 새로운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입니다. 자 하단 프로토스고요. 12시 김용혁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이제 와우인데 아직은 그 와우 할 만큼의 그런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두 선수다. 네, 굉장히 젊은 친구들인데 네. 역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 선수는 떡잎부터 다르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주성 선수를 보게 되면은 그 떡잎이 조금 다른 선수들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선수예요. 헤어스타일 자체도 약간 떡잎 같은 그런 스타일로 오늘 그렇죠. 자신의 그런 그 가능성을 헤어스타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주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한 경기 한 경기에 임팩트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오늘 경기 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선수가 어느 정도는 크게 될 선수다 이런 느낌은 그래도 주는 선수입니다. 네. 자 주성욱 선수의 그런 가능성을 뭐 팬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수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신인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자기만의 색깔이 없고 스타일이 없다라는 점. 뭐 하재상 선수와 김용혁 선수가 같은 길드예요. 같은 길드이고 두 선수가 다 지금 좀 신인 격인데 그런 스타일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주성욱 선수는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승수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을 채워 나가야죠. 워낙 이제 박태민 해설이 선수 출전 때도 그렇고 후배를 좀 많이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색깔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좀 상당히 좀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수들 신예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1승을 거두냐가 그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컬러를 보여주면서 1승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용혁 드론을 5시 방향으로 보냈고요. 이제 주성욱 선수는 프로그로 다시 한번 상대편 진영을 살펴봅니다. 야,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같은 네. 길드는 아니고요. 예.
좀 착각을 했습니다. 따뜻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잘못됐을 때 바로 또 시정하는 모습이 네. 또 참. 요즘에 그 막춤이 설리언이네요. 왜냐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따스하게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서 요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태민 해설에게 응원의 메시지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얼마 전까지 박용우 해설위원이 그랬는데요.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네요. 자, 이제 포지 4개에서 이제 캐논을 소환하는 모습이고요. 네, 김용혁 선수가 보여주는 이 해처리 위치는요. 네. 신노열 선수가 최근에 보여줬던 장효철 선수와의 경기에서 11시 지역을 바로 가져가는 그런 빌드와 개념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주성호 선수가 대처하기에 훨씬 수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프로토 선수들이 풀오브 정찰을 통해서 앞마당까지만 꼼꼼하게 체크하고 최근에는 뭐 어느 정도 이 위치에 해처리를 지었겠지. 당연히 3시 쪽에 해처리를 지었겠지. 이렇게 그냥 예측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원드러시 나오더라도 3시 쪽으로 달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시간 동안에 다 그 드론 빼고 그런 움직임을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그 안에서 이 정도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 하지만 주성욱 선수는 바로 질러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쪽을 한 번 더 체크하죠. 꼼꼼하네요. 네, 확실히 프로브로 끝까지 이것저것 체크하는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네. 주성호 선수가 김영혁 선수의 레어 타이밍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프로브가 빠졌거든요. 예,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맵이 입구 지역에 심시티가 잘 안 되는 맵이었으면 이거 저글링 그냥 바로 찍어가지고 한 번에 가면 끝날 수도 있었어요. 네. 예,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심시티가 잘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맵을 잘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프로토스 게이머들 특히나 프로게이머들 같은 경우에는 맵에 따라서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하고 자기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성 선수가 정찰도 그렇고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잘 풀어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사실 그 김용혁 선수도 지금 이 맵에서 두 번째 출전, 이 프로리그 두 번째 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김용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주성호 선수에 네.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수가 제가 공군에 있을 시절에 그 홍진호 선수와의 연습 경기에서 10판을 했는데 10판 다 같은 빌드를 썼었어요. 근데 그 10판 다 졌었거든요, 홍진호 선수가.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똑같은 빌드 계속 지냐고 제가 했어요. 네. 제가 똑같은 빌드에 또 졌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이 선수가 예, 자기만의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홍진호 선수는 여기서 이제 좀 고통을 네. 얻었네요. 열 번 진 선수가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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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박태민에서는 한 번 졌는데. 그렇죠.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뭐 주성우 선수 질럿들을 멀리 보내진 않았고 이제 김용혁 선수의 저글링들이 아래쪽으로 전진하는 거 보고 입구 지역을 좀 단단하게 방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꼼꼼한 정찰 뭐 주성호 선수가 괜찮다 했는데 김용혁 선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확실히 질럿에게 뭐 드론 피해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까지는 김용혁 선수도 중후반 준비 대비를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이 프로브가 미네아를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뭐 다크템플러가 돌아서 간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김용 선수가 이제부터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드론 생산했던 이 부분을 잘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김용 선수가 지금 가스를 3개 다 지어놓은 모습이거든요. 예, 이 점은 해처리도 안 늘어나고 있죠. 이거 노림수예요. 지금 스코일지로 뭐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예 속임수를 준 다음에 드랍 업그레이드를 눌러서 드랍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그런 의도를 주성 선수의 선수가 언제 파악하는지 문제인데 앞마당은 봤거든요. 앞마당이 묘하게 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드론도 네. 없고 CFT 용도로 사용하는 네 번째 처리도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한번 공격을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커서 끊임없이 눌러주고 예, 그리고 근처에 있는 오버로드를 재빨리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5시 상황 한번 더 봤습니다. 주성호 캐논이 두 개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진에 아 욕심을 좀 부려보는데요. 일단은 스쿼즈가 찍힌 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개까지 잡았고 이제 뺍니다. 자, 본진 근처에 이 오버로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뮤탈리스크로 올인을 할 거였다면은 지금 예, 히드라 리스크는 솔직히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뮤탈리스크를 소수 보여주고 난 뒤에 드랍 플레이를 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예, 제일 높아 보여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박태민 해설이 말씀하신 뮤탈리스크 스콜지를 보여준 이후에 재빠르게 뭐 럴커 드랍을 간다든지 뭐 히드라와 럴커를 동시에 간다든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뮤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주성욱 선수
외부 쪽에 있는 것들 슬슬 거들어 주는데 하이템플러 등장하는 것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 정말 아쉬운 점이 지금 오버로드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지금 거의 한 3기 가까이 일단 확인된 건 3기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빌드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지금 3cm 업그레이드만 하고 저기서 오버로드 모아가지고 드랍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게 빌드가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드랍을 생각을 했든 온리 뮤탈리스크 생각을 했든 지금 모든 빌드가 좀 꼬여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오히려 히드라리스크 대니 페이크고 스파이어 뮤탈리스크 스콜지로 어느 정도 좀 올인 승부를 펼치는 모습인데 네. 아칸이 이미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 3 특히 한 캐논까지 자 아칸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아래쪽 있는 캐논은 있고요. 배열대에서 먼저 뒤쪽 크기를 잘 살려주는 자, 하나 예어 이거 본진 지역에 일단은 피해를 줄 수는 있겠지만 아 그런데 이 정도 예. 피해는 프로토스 입장에서 피해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부터는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더 버티면 이게 더 버티면 예 이게 애초에 이 김영혁 선수가 준비해온 전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히드라리스크댄 지었는데 초반에 오버로드의 피해를 입고 5시 지역에 히드라리스크댄이 걸리면서 뮤탈리스크로 전략을 선회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공중 유닛 예 확실히 그 뮤탈리스크가 아직까지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반대로 프로토스는 아칸이 공일업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직접적으로 지금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피해 많이 됐다. 뒤쪽. 야, 일단 아래쪽. 아, 이거 아칸들이 다 잡네요. 13킬. 20대 스미. 이 다음이 있어야 돼요. 뮤탈리스크 다음이 없으면요. 여기서 아무리 피해를 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결국에는 좋은 쪽은 주성 선수거든요. 자, 아칸 여유가 더 생겼죠.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김용혁이 예상했던 그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를 끝내는 넥서스까지는 파괴시키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 캐논 다 파괴를 시키고 프로브가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프로토스가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질럿만 좀 낚아채면은 그래도 재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용혁. 자 주성욱 선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질럿을 잃게 되면은 지금 자원 그냥 소비거든요. 아칸도 잘 못 붙습니다. 질럿 때문에 도리어. 그렇죠. 김용혁 선수가 불리한 상황에서 그래도 질럿들을 계속 잡아주면서 예, 뭔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인데 예, 이병력 막기 힘듭니다. 예, 지금 앞마당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병력에 지금 와, 정말 막기 힘듭니다. 자 아칸과 지금 공중 유닛이 업그레이드가 1업들이 다 됐거든요. 아, 비탈은 노업이고 질럿은 공일업 됐기 때문에 성급 금방 파괴시키죠. 아칸만 뒤에 잠깐 빼주고요. 아칸 너무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자 따라오겠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뒤쪽 스쿼지 아칸만 버티면 아칸 기단 뉴탈 다 녹죠. 네 뭐 뉴탈스크 다 잡았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드론 다 잡고 해처리까지도 파괴시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주성욱 떡님이 아주 무서운 떡님이었어요. 네 역시 떡님이 다르고 네 역시 그 질럿 아칸 확실하게 경기를 깔끔하게 끝내는 모습이에요. 앞마당 아주 시원하게 밀어버립니다. 정말 시원한데요. 스파이어 다 나왔고 이제 뭐 5시는 버티고 있습니다. 후속병 일단 지금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김용혁 선수의 그런 계산상으로는 오버로드가 안 잡혔어야 돼요. 후에 처리해서 가스를 올리고 앞마당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오버로드가 잡혀버리면서 오버 트러블이 걸렸죠. 뮤탈리스크가 수월하게 안 찍혔단 말이에요. 그 점이 결국 이런 상황입니다. 최재! 주성욱! 아 주성욱의 떡님 다르네요. 그렇죠. 김용혁 선수가 뭐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 히라이스테인을 페이크로 쓰면서 뮤탈리스크로 승부를 보려는 생각이었는데 주성욱 선수가 너무 꼼꼼하게 플레이를 잘해줬습니다. 아 그동안의 복스 사실 아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활약은 했었습니다만 프로토스가 좀 아쉽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아 주성욱 선수 많은 승리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만 매 경기 조금씩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모습들을 입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메이드 폭스가 최근에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이 신인 그동안 약재로 평가됐던 위메이드 폭스의 프로토스 라인을 구해줄 그런 구세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MSK 히어로 물론 신현규 선수 종력을 포진해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선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신예급 선수끼리 붙었을 때는 좀 욕심이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MSK 히어로의 신인 선수들이 보다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도 남은 경기가 그래도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스코어가 0대1 MSK 히어로 박수범, 김재훈, 고석현, 연보성 이제 에이스들이 좀 출전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검승부표전을 세마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등장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네오아즈 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